왼팔을 펴야 한다, 그리고 오른팔을 펴야 된다, 뭐 접어야 된다, 이런 기준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스윙하면은 예전에 백스윙할 때 여기에서 탁 했을 때 막 이렇게 돼 있으면 펴라! 해가지고 피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, 접건 펴건 마음대로 하세요. 다만 펴는 동작으로 인해서 힘이 들어가가지고 골프 스윙을 방해를 한다면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또 이렇게 접는 동작에 의해서 펴졌다 접었다 펴졌다 접었다 이런 게 된다면 접으면 안 되죠. 중요한 포인트는 접어도 되고 펴도 되니까 일정한 간격만 유지를 해라.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. 좋아요 구독은 덤. 여기에서 폈지만 힌징을 쭉 이렇게 나가도, 와 이건 너무 펴니까 지금, 와 전 지금 드로우가 날 줄 알았거든요. 쫙 펴니까 손의 움직임이 완전히 제어가 돼요.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쫙 펴면서 미스를 했을까요? 억지스럽게 무언가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바하고 다르게 움직인다.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이고자 하는 그 방향을 상당히 방해를 한다. 이 포인트인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제가 그리고 백스윙을 또 가르쳐드리면 어떤 개념, 힌징 스윙이나 코킹 스윙 가르쳐드리면 그냥 저는 이렇게 접으세요 하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몸을 돌릴 때 오른팔도 펴. 심지어 와 이건 대박 사건. 이렇게 펴요. 힌징을 이걸로 스윙할 때 이렇게 해요. 팔을 펴려고 노력하는 거. 펴지는 건 상관없어요. 이게 펴지는 거예요. 펴지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스윙 아크를 아예 크게 가려고 생각을 해서 멀리 잡고 들어가는 거는 펴지겠죠. 이게 아니라 펴지는 거죠. 그런데 좁게 가면 이렇게 들어가도 되잖아요. 유지만 하면 아무 상관없죠. 그 상태로 셋업을 했는데 왼팔은 얼마든지 구부려도 된다. 그리고 펴도 된다. 하지만 펴려고 하지 마라. 왼팔은 절대로 펴려고 하지 마라. 거리가 멀어서 펴지는 건 괜찮으나 펴려고 하지 마라. 또 거리가 좁아서 구부러지는 건 괜찮지만 구부리려고는 하지 마라. 누구든 뭐 구부리려고는 안 할 겁니다, 대체로.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왼팔 또는 뭐 오른팔 뭐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.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뭐 하지 마라?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그래서 왼팔을 펴려고도 하지 말고 구부리려고도 하지 마라. 좁은 스윙이 하다 보니까 구부러지면 그냥 구부려라. 그리고 약간 큰 스윙 했더니 펴지면 그냥 펴라. 이게 맞는 거지 뭘 하려고 그래요. 예전에 코킹할 때는 이렇게 펴는 게 맞았어요. 그래야 정확하게 L자가 꺾이기 때문에. 그리고 예전에 L2L 할 때도 약간 미르라고 했었죠. 왜냐하면 이 정확한 L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. 하지만 프랙티컬 스윙, 실용적인 스윙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해하셨죠? 옥스윙은 여러분들께 늘 기쁨을 드릴 겁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!